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와이프랑 혹시 어떤 사이시죠? 저희는 이제 친척 동생입니다. 혹시 전에 했던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태권도를 전공을 하고 대학교까지 갔다가 졸업을 하고 태권도 4번부터 지도 관장까지 하고 한 태권도를 한 20년 넘게 했었고 20년? 아, 네, 20년 정도 태권도만 몰입해서 이제 하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전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과감히 접고 그다음에 이제 푸드트럭 전향을 해가지고 푸드트럭 사업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밥차랑 또 연계를 해서 동생이랑 밥차를 하다가 다시 그걸 접고 이제 지금은 현재 인천 연수구에서 정육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20년을 하셨는데 태권도로 밥벌이가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업종이 아니라 어떤 업종에서 상위 20%는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태권도는 분명히 밥벌이가 됩니다. 사범은 안 돼도 관장이 됐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사범들이 다 막공이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태권도장이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업종에도 다 똑같겠지만 태권도장도 소규모 도장은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범들도 많이 구하기도 힘들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태권도를 오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과감히 이제 접고 조그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푸드트럭으로 전향을 했던 것 같아요. 태권도 사범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생 기준으로 250에서 300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대학교 졸업해서 네. 한 사범을 하게 되면 250에서 300? 네, 초봉이. 아. 그러면 태권도 도장을 차리면 그건 돈이 좀 되겠네요. 와, 그거 지역마다 또 틀리고 이제 어느 업종에도 다 똑같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태권도장은 이제 신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은 거의 한 달에 뭐 수익 순수익은 한 1천만 원 이상 남기고 아 1천만 원. 네, 관장님이 이제 그 정도 남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태권도 사범 같은 거 하려면 네임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이제 태권도를 세 가지로 품새, 겨루기, 시범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을 했었는데 관장 그 태권도장의 특색에 따라 원하는 그런 게 달라서 자기가 원하는 도장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페이는 좀 더 올라가고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영향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태권도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죠? 영업이죠.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업적인 것도 있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저는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부모도 상대를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아이디어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태권도 사범을 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3D라고 생각해요. 그 태권도를 평생을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태권도에 매진을 했는데 과감하게 접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무대 공포증이 생겼어요. 태권도 사범 처음 할 때는 저도 태권도를 못하진 않아서 아이들 앞에서 서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태권도 수업을 처음으로 딱 시작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태권도 전공을 졸업을 했는데 그 초등학생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 뭘 가르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15년을 넘게 했는데 그때는 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한 2, 5년 정도 지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아 이제는 태권도장을 차려도 잘할 수 있겠다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슬럼프가 와서 아이들 앞에 섰는데 또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머릿속에 백지장이 되면서 아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무대 공포증 무대 울렁증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그게 딱 느껴져서 아 이건 앞으로 계속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좀 쉬면서 다른 일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그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던 그 일을 전부였던 그 일을 접고 나서 아 이제 생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계를 위해서 그걸 접었을 때 다시 생각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태권도 사범할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꿈을 쫓아간 거죠.
내가 생활보다는 꿈을 쫓아갔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꿈보다는 돈을 쫓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꿈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회는 안 하게 되죠. 제가 인맥만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네. 혹시 전해주실 말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이기적인 거지만 내가 혼자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살 수 있게끔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솔직히 좀 나라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잘 돼야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대통령님이 뭐 잘 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저희가 저도 투표를 하지만 저희 국민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인 거고 지금처럼 뭐 앞으로 문제없이 뭐 뉴스에 대통령님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네. 제가 인맥만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소개시켜 주실 분 있으십니까? 있죠.